네, 안녕하세요. 포 메이커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미니 레더 툴 홀더. 미니 레더 툴 홀더. 미니 선반 툴 홀더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직접 오늘 개조를 해서 달아놓은 거고, 이렇게 생겨서 돌리면 앞쪽으로 전진하고 후진하고, 그리고 얘를 보여주면 이것도 그 자작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거나 뭔가를 고민해 볼때꼭 필요한 거. 네.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알리에서 구매한 건데, 선반 기계에 좀 필요한 거 되겠죠? 지금 저기에 지금 사축 로테이션 저기가 있는데, 얘가 어떤 뭐 이렇게 밀어주거나 해서 요 부분에 공구 툴이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잡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풀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 기능은 있어야 된다. 작지만은 기능은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 기준점.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조절해 놓고, 이렇게 하면은 전진 후진 되는 건데, 요거를 사용하려는 게 아니고, 요 홀더의 개념을 좀 이해하려고 산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다 개조를 해서 만든 건데, 이게 열선을, 이건 어떤 뭐 이렇게 뾰족한 걸 뭔가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깎기 위한 용도이지만, 그 용도로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 테스트 하려는 것들은, 제가 이제 구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열선을 가지고 어떤 그 저기에 이제 로테이션에서 스치로 폴이 되든 어떤 뭔가가 이렇게 돌아가고 얘가 조절을 해서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거를 구매,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그냥 부품입니다. 부품. 다 부품.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없는 걸 개조를 해서 만든 거예요. 부품을 지금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요 CO2 용접기 앞에 그 용접봉 앞에 달려 있는 부품이죠. 부품. 개조를 한 거고. 여기다 이제 열선을 끼워가가지고 전기를 가하면 여기에 열선이 열을 가해지면서 어떤 스트로크나 이런 것들 녹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툴인데, 만든 거예요. 이렇게 조각할 수도 있고,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면 홀더에, 자, 이 홀더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굳이 뭐 다른 집게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FM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고퀄리티 있게 퀄리티를 높여서 뭔가 기계처럼 연결해서 쪼여주고, 쪼여주면 완전히 쪼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얘를 지금 작동을 시켜보면, 예를 들면 지금 저거를 저 돌아가죠. 저렇게 돌린 상태에서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돌아간 상태에서 뭔가를 이 열선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축이 있다 그러면, 얘를 뭐 Z축이라 하겠습니다. Z축. 이게 지금 고정되는 이런 고정 판도 있는데, 이 판에 얘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결합을 시켜놓고 여기에 열선이 달린 상태에서 제가 회전이 되고, 얘도 회전이 되지만, 쟤도 이렇게 옆으로 회전이 되면서 얘가 예를 들면,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움직임을 보면, 자, 빠르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어서 촬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움직임을 주면서, 이게 움직임이 자동으로, 그러니까 얘가 내가 이걸 뭔가 이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이 CNC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자, 호밍. 호밍 하면은, 오, 호밍 되게 있네. 예를 들어서, 여기 리미트 스위치가 있는데, 호밍.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글씨를, 글씨 이거는 전혀 지금 상관없는 건데, 상관없지만 그냥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있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찍고 텍스트 셀렉트 폰트 오케이. 뭐 이런 게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태다. 그러면 뭐 플레이트 한번 눌러볼까? 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그냥 가네요. 이건 스타 이 용도는 아니고. 아무튼 이 지금 용도는 아닌데, 아무튼 이 Z축을 움직여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쟤는 돌아가고, 지금 멀리 있지만 조합을 4축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자, Z축이 이렇게 드릴이 되든, 얘가 드릴이 장착되든, 칼날이 장착되든, 드릴은 뭔가 돌아가 있겠죠. 열선이 장착되든 뭔가를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 조합시킬 수도 있고, 얘하고 따로 뭐 이런 회전이 되고, 밑에서 회전이 되고, 나와 있잖아요. 사축, 로테이, 로토리티브. 얘가 회전이 되고, 뭐 조합하기 나름이겠죠. 그런 식으로 백으로 되어 있다가, 예를 들면, 어떤, 추억본 9가 있다. 동그란 게 9가 있다. 근데 내가, 내가 예를 들면, 자, 뭐 이렇게 해져 있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얘는 회전이 되고, 얘는 자동으로 쭉 들어와서 어떤 모양이, 모양을 따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구부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틀려지겠죠. 이건 지금 거리가 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용도로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상상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장착될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모양이 있는 상태에서 쭉 들어가면 얘가 따지는 그런 것도 상상할 수 있겠지. 이 기구를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잡아놨어요. 생각할 수 있다. 자, 미니 레더 툴 홀더도 해보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자, X축, Y축 움직이고, 뭐 Z축 움직이고, 뭐 에어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뭐 레이저도 될 수도 있고, 턴테이블, 로터리 테이블, 회전 테이블 놓고 뭔가를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사축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얘는 세워져 있는 거, 바닥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쟤는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얘는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만 수동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얘가 여기 모터에 장착이 된다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동으로 얘가 밀었다 놨다, 뭔가 장치가 완성도 있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예, 이거 옵니다. 호밍 버튼 누르면 호밍 쭉 오죠. 지금 계속 호밍 위치까지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자동으로 호밍 됩니다. 단지 얘를 여기다 이제 결합을 안 했을 뿐인 거죠. 결합을 해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뭔가 된다는 거죠. 표현할 수 있는
친구나 여기 얘를 이렇게 되어있다. 물론 요런 부분 간섭 현상들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잘 맞춰야 되는 거겠지만 유니티 스위치도 되어 있고 테스트 해보는 거죠. 다시 갔다가 리미트 미쳤다. 리미트 미쳤다. 리미트 자 이제 이어볼 거예요. 찾아보세요. 자 XY 본인 들어와라. XY 그렇지. 복잡합니다. 복잡 여러 개의 기구들을 잘 조합을 시키면 계속 뭔가가 나오겠죠. 머릿속으로 상상하다. 단순히 기구적인 부분인데. 자, 유튜브 포메이커스입니다. 포메이커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